최근에 가장 관심 있는, 재미있어하는 세 가지 이렇게 뽑으라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숭아 아이스티, 에스프레소 샷 추가한 거, 그리고 우주랑 산책하는 거, 네. 그리고 롤 하는 거. 네. 롤이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롤 안 해보셨죠? 롤 한두 번 해봤는데 너무 고인물 투성이고. 아 진짜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요. 저는 네. 어제도 롤을 했어요. 어떤 하면 한 판 하면 너무 길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네. 이게 핑계가 아니라요. 네. 제가 실버이었는데 배치를 하면서 네. 배치 때문에 브론즈로 떨어진 거예요. 브론즈 4로 갑자기.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브론즈 1까지는 올렸어요. 근데 4에서 1까지 올라가는 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4, 3, 2, 네. 1 이렇게 되니까 네. 1까지 올렸는데 여기서 이제 승급전이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 승급전은 뭐냐? 엄마가 밥 먹으라고 밖에서 불러도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불러서 내가 나갔잖아요? 우리 어머니 욕되게 하는 짓이에요. 맞아, 그럼요. 네. 왜냐면 여기서는 네. 어머니 욕을... 어머니 안 부를 그때부터 막... 네. 아우 큰일 나, 큰일 나. 퇴근하고 들어오면 전 무조건 하거든요. 네. 저는 하루도 안 한 날이 없어요. 네. 그리고 어디 지방 출장 가더라도 저는 그걸 챙겨가요, 노트북을. 아예 장비를 맞췄다면서요? 네, 제가 네. 노트북을 산 이유가 네. 무조건 이 롤을 하기 위해 산 거예요. 게이밍 마우스, 게이밍 헤드셋 네. 다 샀어요. 아니, 롤을 할 때 게이밍 마우스까지 필요해요? 오버워치는 에임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게이밍을 필요한데. 또 오래 안 해보셨네, 또. 아, 롤을. 그거 무빙을 해야죠, 무빙을. 아, 그러니까 맨... 개몸은 바로 죽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맨날 이러고 하면서. 맨날 용접 부러 다니고. 여기 손가락이 제일 유연하다니까요. 왼손이 원래 왼손이 그렇게 유연하지 않은데 네. 제가 오른손잡이에서 그렇게 유연하는데 왼손이 유연했대요. 아, 나 로... 되게 웃겼던 게 예전에 네. 또 그렇게 술을 먹다가 그 채찍끈을 알아본 어떤 분이 사진을 요청을 하셨어요. 네. 티기틱 시작하고 한 달 조금 넘었을 때였나? 그랬을 네. 때예요. 아무도 저를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그때 굳이 자기만 사진을 찍으면 되는데 아 여기 티키티라고 여기 티키티 진짜 유명해질 친구니까 이 친구랑 사진 꼭 찍으셔야 된다고 옆에 저를 끌고 와서 굳이 사진을 같이 찍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 인스타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티키티님과 함께 전 그럼 그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 줄 알아요? 그분이 나랑 사진을 찍어주시는 거야. 내가 찍어드리는 그렇죠. 게 아니라 맞아요. 그분이 찍어주시고 맞아요. 태그 걸어주시는 거야 억지로. 맞아요. 아 근데 지금은 또 자랑거리가 됐겠지만 네. 아 그때 아, 티키팅님으로 소개가 되었던 네. 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어, 아 저거 보면 되는 거야. 아 저기서 해드릴까요? 아 오프닝 멘트 방금 네. 와우 진짜 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지금 정말 회자되는 전자레인지 개그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정말 그때는 목이 쉬도록 웃었거든요. 우리끼리 짜고도 야 이거는 대박 나겠다는 거 알았어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거 딱 보여지 그 리허설 때 보여줬더니 담당 PD님이 딱 하면서 야 이거 녹화 때 우리가 알아서 띵 이 전자레인지 소리를 줄 테니까 시간을 최대한 끌 수 있는 데까지 끌어봐라. 어. 먹자. 아, PD가 안에서 딱 줄 테니까 아마 가봐. 그래가지고 진짜 계속 간 거예요 이렇게. 어. 그게 너무 주요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아. 아 잠깐 생각났는데 요것도 좀 얘기해봅시다. 저는 그 브이라이브 보면서 그 생각도 있었던 게 드윤이님이 영화를 너무 좋아하거나 너무 인상 깊게 봐서 얘기를 할 때 저분은 영업할 생각인 건가? 아니면 그냥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싶은 순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인터스텔라, 라이프 오파 이런 거는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끝까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러다가 생각난 다른 영화가 있으면 그 영화를 갑자기 대뜸 얘기를 끝까지 다 하세요. 그런 다음에 아차 싶었는지 아 근데 이 영화는 내용을 알고 봐도 재밌어요. 이 영화 반전 알고 봐도 재밌어 이러는데 아, 맞아요. 저게 말이 되나 싶을 때가 있어 가끔. 그런 본분을 약간 까먹은 거죠. 그냥 너무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다가 아차 싶어가지고 그 채팅창에다가 아 스포하지 마세요. 아 아차 아 그러니까. 누군가의 즐거움을 내가 뺏었구나 약간 그런 느낌 들어. 근데 이런 얘기를 해야 볼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영화를 아, 낚시질을 할 때 네. 얼마나 반전이 미쳤길래 자꾸 저러는 거지? 하면서 볼 것 같은 거예요. 이 얘기를 안 하면 안 볼 것 같으니까 제가 지금 잘못 생각했네요. 저는 그런 영화 설명할 때 보통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각본이 내가 여태까지 봤던 것 중에 각본의 힘이 엄청 각본만 봐도 끝까지 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두준님이 그 말하면 다 팬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팬분들은 이미 다 제가 말씀드렸고 부담돼 망상을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배우분들은 그쵸? 이런 연기 해보고 싶다 혹은 아, 나 상 받으면 이런 말 해야지 이런 망상을 누구나 하잖아요 망상의 무대도 비긴 어게인이야? 아니면 그건 또 따로 있어요? 아니 있어요 있어? 이건 정말 많이 생각했는데 네, 네. 큰 공연장에 이소정 단독 콘서트인데요 매진이 된 거예요 매진 그쵸 네. 일단 이게 5초 컷 썩었다고 네. 전사 있어. 서사가 있어요 서사가 있습니다 네? 공연을 딱 마지막 노래를 하기 전에 이제 팬분들에게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하면서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소름 돋았어요 상상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망상에 그냥 울지만 30초 나와 울지만 마지막 곡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쓴 팬분들을 위한 팬송을 불러주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 이런 일 한번 벌어지면 이 얘기가 나갔기 때문에 다 웃을 수도 있겠다 웃으면서 알겠어요 내가 한번 울지마 해줄게 다 같이 하나 둘 셋 울지마 근데 다 웃고 있어 울 수도 있어요 김두한과 다음을 겨루던 시절부터 워커홀릭처럼 일하고 계신 이원정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캔디맨 뮤직비디오 출연 뭐 이런 것도 써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몇 년 동안 형 그때 왜 그랬어 사과한다고 대들이야 지금 종이의 집 찍고 계시죠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뭐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말씀해야지 안 나오시는 거 아니야 갑자기 아까 취미 물어보는데 또 이딴 식으로 살았니 완전 아, 왜요? 댓글도 할 줄 알고 아, 인터뷰 잘하잖아